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한 달간 발리 서핑 연수를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발랑간이라고, 위치가 발리 공항에서 약간 남쪽으로 좀더 들어오면 한 5km 정도 해변은 아니고 일단은 해안 자체는 바닥은 바위와 산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간조 상황인데 지금 물이 쫙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발리의 그 고조차는 한 2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니까 아마도 간조 타이밍에 지금 파도가 들어오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여기 상황을 보면 일단 이쪽 지역이 수심이 엄청 낮습니다. 수심이 낮고 여기도 아마도 이 지금 라인업에서 지금 서핑을 타는 구간 이 구간도 보기에는 수심이 한 잘해야 1m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해야 그러니까 완전히 만조가 되면은 뭐 2m 플러스 해서 한 3m 정도 되는데 발리에서 꾸따나 짱구 같은 그 약간 서쪽 모래 해변 지대는 수심이 낮아도 바닥 자체가 모래이기 때문에 파도만 주의하면 일단 큰 문제가 없습니다. 파도가 워낙 또 이렇게 세게 부서지기 때문에 파도에 대한 주의는 상당히 필요한 상태고. 그런데 지금 서핑 스팟으로 상당히 파도가 잘 들어오는 곳은 대부분 이렇게 코럴 지대가 많습니다. 코럴 지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다가 코럴 지대를 만나서 이렇게 서핑 스웰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서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좋은 서핑 스팟 그리고 좋은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이런 바닥이 수심이 낮은 상황에서의 바닥 코럴 환경에 적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랜드 서핑을 연습을 하고 있는 이유도 올해 한 10월 정도나 11월 정도에 발리로 다시 서핑 연수를 갔을 때 어느 정도 안전하게 발리에서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핑을 하는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 로컬 서퍼들 같은데, 로컬 서퍼들이 서핑하는 모습을 본 결과로 보면 이런 그 바다 환경에 상당히 잘 적응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는 요령이라든지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워낙 그 자기들이 서핑하는 장소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서핑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서핑 뭐 중급, 초급, 중급 아니면 뭐 고급이라 하더라도 바다 환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 서핑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갑자기 사라졌네. 관으로 다시 검색을 해서 발리 서핑을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이 발리의 서핑 스팟, 각각의 서핑 스팟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정보가 좀 중요한데, 서퍼스 발리에 나오는 비디오만 가지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기 시즌에는 좋은 파도가 없는데 그런 영상은 잘안 올라옵니다. 이 친구들이 1년 내내 그 좋은 서핑 파도를 촬영했다가 계속 그 시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간조 때 되면은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물이 많이 빠집니다. 이게 물이 많이 빠진 낮은 상태에서 대부분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도 보면 로컬 서퍼들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서핑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완전히 그 바닥 자체가 산호이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파도에 말리거나 그러면 이 파도와 환경에 적응이 안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파도에 말리는 순간에 그 바닥으로 그 말려 들어갈 거고, 말려 들어가면서 그 산호에 예를 들어서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뾰족한 게 있으면은 뭐 찢어진다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로컬 서퍼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있어가면서 로컬 서퍼들의 서핑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거의 파도에 상당히 적응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가볍고 동작이 좀 빠르고 어떤 파도에든지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도에서 이제 와이프하고 할때 파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서핑하다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바닥에 안 긁히고 안 부딪히고 서핑을 하는지 요령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핑할 수 있는 어떤 그 만약에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발리의 서핑 스팟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거기에 충분한 훈련을 해서 파도 적응 훈련이라든지 파도에서 쉽게 말하면 아주 파도를 잡았을 때 적어도 잡자마자 넘어질 정도의 실력으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다른 서핑하는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서핑을 했을 때, 서핑을 하고 그 들어갔을 때 파도를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장소까지는 타고 거기서 다시 백해서 패들라우트 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돼야 자기가 서핑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파도가 아주 다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파도가 지금 이렇게 부서지고 이 방향으로 부서지고 있고, 부서지는 상황에서 테이크오프를 하고 이 상황에서 사이드 라이딩을 해가면서 파도를 타고 이렇게 쭉 나가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탈수 있는데, 이 기술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 서퍼의
균형, 코어, 그 다음에 서핑 실력, 이런 부분이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자마자 바로 넘어지면 좀 위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충분히 서핑 연습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서핑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됐을 때, 발리에서 서핑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도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이런 좋은 파도를 즐기는 데는 파도의 성향에, 그 파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약간, 중들물, 물이 반쯤 빠졌을 때나 들어올 때 정도가 파도가 좋기 때문에 실제 그 수심은 이 수심 자체는 상당히 수심 자체는 깊지가 않고 낮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발리 서핑 스팟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안전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